네, 반갑습니다. 옥경화입니다. 이곳은 농원역에 있는 코지스톤이라는 모임 공간이고요. 발음 잘안 되네요. 오늘은 전자책 출판하기 원데이 클래스 하는 날이고요. 원데이 클래스는 아침에 모여서 정말 하루 만에 준비된 원고나 혹은 준비가 안된 원고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원고 작업을 해서 표지까지 만들고 이런 작업을 다한 뒤에 정식으로 출판 작업까지 다 완료하고 집에 가는 그런 모임이고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정말 하루 만에 출판하고 작가 되기 모두 가능합니다. 네, 오늘 잠시 만든 PPT이고요. 네, 오늘 우리 작가님은 멀리 종로에서 오셨고요. 예, 성함이 이영미 작가님이신데요. 뭐 간략하게 자기 소개랑 어떤 책을 쓰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아, 예. 네. 네. 많이 당황스럽네요. 네, 다들 그래요. 어떤 책을 쓰고 싶냐면요. 마스크는 벗으시겠습니까? 이쁜 얼굴을 또 우리. 아, 네. 영상 안 찍으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마스크 드시고 편하게 그럼. 네. 아, 어떤 책을 쓰고 싶냐면, 원래 제가 좀 준비했던 건데요. 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네.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환경이 바뀌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네. 써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코로나라는 게 없어졌을 때 읽으면 그렇죠.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한 그렇죠. 5개월간의 기록을 한번 써본 게 아, 있거든요. 5개월간이요. 그걸 전자책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렇죠. 시작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과 그런 것들이 정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흘렀을 때, 아,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고, 아, 사무실에서는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담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그런 책을 이렇게 출판하시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어떤 건가요? 출판을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서 없어지고 나면 이런 책으로나마 그때 상황을 좀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예전에 응답하라 네, 1987 일, 이런 네,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또 그때 상황을 좀 리얼하게 그린 걸 보면 그때 여러 가지 내 삶에서 스쳤던 것들이 같이 또 기억이 나면서 또 그렇죠. 아련해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한번 써봤어요. 그럼 우리 이영미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저는 지금 회사 생활 한 20년 조금 넘게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일이 좀 만족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다른 일도 같이 재밌는 일을 좀 하고 싶은,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그렇죠. 있겠어요. 그런 이제 외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정말 이영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 저요, 내적으로. 계속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계 극복. 다음 단계로 가장 완성된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죠. 완성된 존재. 너무 멋있네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완성된 존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완성된 존재다. 말이 좀 그거 뭐 어려운.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가장 네. 나다운 나? 나다운 나. 네, 가장 나다운 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완성된 내가 되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자유죠, 자유. 자유. 자유 정말 좋네요. 자유로운 삶, 새처럼 가볍고 걸림없는 삶, 그런 걸 추구하신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이렇게 정말 모였으니까 어떤 책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정말 책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말씀처럼 정말 자유로운 삶을 바라기를 함께 추구하고요. 너무 반갑고 항상 나연구소 그룹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혹시나 이제 책을 쓰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 되게 많잖아요. 혹시나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망설이실 때 대표님을 찾으세요. 아, 명쾌하네요. 네, 아무튼 오후 시간 남았는데요. 오후에 집중해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